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을 맡은 보건행정팀장 김은주입니다.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새롭게 이천을 시민을 힘나게 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천시 의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하식 이천시 의회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신청사 준공식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치매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민의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시민의 뜻을 담아 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2018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 8월 설계를 완료한 후 21년 10월에 착공해서 오늘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으로 국비 56억, 도비 9억, 시비 15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지 면적 9,075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6,97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지하에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성화 사업실이 있고 1층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 서비스를 위한 베이비 카페, 진료와 접종 공간, 치매 안심센터, 선별검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 대회의실, 구내식당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신청사에서는 각종 보건사업과 새로운 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분들께 한 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보건소, 시민을 신나게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 보건소가 준공을 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새로운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천시장 김경희입니다. 오늘 이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천시 보건소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과 시도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의 전직 시장님과 기간사회단체장님, 또 유승국 의원님, 전 의원님, 그렇다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전 신축하는 2010 보건소는 이전 청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총 219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건립된 신청사는 기존에 협소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이전 신축을 통해 꾸준히 늘어나는 보건 수요의 효과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시청사와의 근접한 거리로 보다 편리하고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2015년서는 보건복지를 위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지원, 어르신 독감 접종 등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최일선 현장에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천병의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듯 2010 보건소가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천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과 질병 예방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천시 보건소의 새 출발을 축하해주기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보건소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번 새로이 준공되는 보건소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기존 시설 연면적은 약 990평에서 약 한 2,110평의 약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기존 협소했던 공간에서 좀 더 편리하고 새로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천시 보건소는 이천 시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육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감염병 예방접종,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제적 검사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지금 현재 회기 중인데 의원들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더 검토 잘해서 이천시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우리 의원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내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좋은 계획 많이 잘 세우셔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준공을 총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준공으로 시민들께서는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참 기쁜 마음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을 돌본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준공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송석준. 부정에 맞춰 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되셨으므로 구령에 맞춰 테이프를 커팅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